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4번째 여호와 샬롬 사사기 6장 7절에서 24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도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하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대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도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증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쏘더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댐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샬롬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롬인데 어, 샬롬 샬롬 하니까 그냥 샬롬이자, 샬롬이라고 그러자고요. 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샬롬은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하면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란 말이 되죠. 여호와 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엘로힘하고 달라요. 그런데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배경이 좀 낯설죠. 보통 평강하면 아무 일이 없고 평온한 상태를 떠올리게 되는데 지금 기도원은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그의 연약한 정체를 폭로당하고 죽어야 할 자로 드러나게 된 상태예요. 이제 죽었구나.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여호와 샬롬.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이 세상이 정의하고 기대하는 그런 류의 평강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그 평강은 완전한 것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지도 않아요. 조금씩 맛은 볼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이미 완료된 묵시 속에서나 우리가 완전히 맛볼 수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기도원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실체가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고도 이렇게 평강이 없나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런 평강, 성경이 요구한 적도 없고, 여러분에게 기대한 적도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바대로 기도는 원래부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00인을 이끌고 미디안의 13만 5천 대군과 전쟁을 할 때도 그가 한 것이라고는 항아리 깨고 나팔불고 소리 지른 것밖에 없었어요. 우린 지난주에 그 소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거는 재미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다 숙지를 해 놓으셔야 돼요. 따라서 그가 내지른 소리도 결국 그의 것일 수는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를 모형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기도원에게서는 용사로서의 면모를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큰 용사라는 닉네임을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와 이 세상 용사와의 차이를 알수 있었어요. 이 세상 용사는 자신의 힘과 열심과 노력을 근거로 결정이 되어지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문제로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발생이 되는 하늘의 용사는 반드시 그 존재의 비워짐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란 원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연합이란 나와 하나님의 힘이 합쳐지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나의 내용이 비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연합이라 그래요. 하나님 사이의 연합과는 달라요. 우리와 하나님의 연합은 이 제한적 존재인 나와 하나님이 섞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합은 피조물이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걸 피조물과 하나님의 연합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섞이는 거라면 하나님의 그 속성에 흠이 가는 게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섞이면 어떻게 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연합은 반드시 피조물의 완전한 비워짐을 전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의 용사는 존재의 비워짐이라는 전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 세상에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향성의 문제죠.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비워질 수는 없어요. 오히려, 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비워질 수 없는 자구나를 폭로당하는 게 우리의 역사 속에서의 모습이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를 비워낼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늘의 군사, 하늘의 용사들의 그, 삶의 지향성은 존재의 비워짐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향성이에요. 어디로 우리의 삶이 지향되고 있는가가 지향성이란 말입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그 현실이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연합의 현실이 문득문득 문득 우리에게 경험이 되면서 그 연합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여호와 평강이 잠깐잠깐 잠깐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사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에게 사유가 안 되는 평강이에요.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을 처음 했던 이 기도원도 그 여호와 샬롬의 현실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는지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절대 여호와 샬롬을 누리는 이의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자신이 부인되고 부정되는 가운데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거나 의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내어 맡기게 될 때, "야, 이제는 도저히 너 같은 인간 신뢰할 수 없어!" 너 같은 존재 의존할 수 없어. 나에 대한 실망이에요. 나에 대한 절망.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나를. 그때 성도에게 찾아오는 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왜?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여호와 샬롬이라 그래요. 그게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감지가 될 때, 우리에게 체율이 될 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의 그런 평강으로 나타나겠어요? 내가 포기되는 그 현실이 절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태평, 평강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데, 사카트라는 단어거든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몇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몇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샤, 사카트예요. 거기다가는 절대, 샬롬이란 단어를 안 써요. 그런데 인간 사사에 의해 주어진 그 사카트는 평강의 모형이기는 하지만 샬롬으로서의 실체는 아닌 거예요. 인간 사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평강은 제한적이며 한시적이죠. 사사가 죽으면 태평이 곧 깨져요. 계속 깨져가죠. 그러나 예수에 의해 주어지는 평강은 영원한 것이며 완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오늘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슴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사에 의해서 주어진 평강과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진짜 평강, 샬롬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사사에 의해서 주어진 평강도 하나님이 사사를 통하여 주신 평강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별을 하잔 말이에요. 단어만 다른 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모양도 많이 달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와 밀고 당기는 시험을 하고 있음을 볼수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와 선지자에 관한 그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원래 그거를 하고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져서 빼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원에게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데 기도원은 한사코 사양을 합니다. 제가 그걸 겸손이라고 했나요?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모세나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을 한사코 사양한 것은 오히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교만인지 보세요. 진짜 겸손은요, 나의 존재가 진정으로 무익하고 무용하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게 겸손이에요. 진짜 겸손은 그러한 이들은 나라는 존재의 힘이나 자격, 처한 상황이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 원래 그게 내 자리거든요. 그게 원래 내 자리라는 인식이 진짜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이렇게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않는다니까요. 어차피 나라는 존재에게서는 선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겸손한 자예요. 그러한 자들에게서 어떤 배짱이 생길까요? 나를 근거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어떤 배짱이 생기겠어요? 나를 근거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나의 모습이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므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가면, 내 처지와 상황이 아무리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있어.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힘이 있으면 내가 갈 텐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에게서 나오는 행위의 가치를 두고 있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휘브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힘과 지혜가 있어서 미디안을 격파할 충분한 자격이 된다면 자신도 나가볼 의향이 있는데 지금은 포도주 틀에서 밀이나 먹겨서 먹는 초라한 신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어딜 가라고 그러냐? 이걸 교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의 소유와 가치를 사용하여 무엇을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죠. 교만, 그 휘브리스라는 단어는요, 피조물이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신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지향성을 말해요. 피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신의 통치 아래에서 죽은 흙의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능력이 그 안에 담겨서 하나님의 것으로 움직여지고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피조물, 온전한 피조물, 창조의 목적에 맞게 존재하는 피조물의 모습이라 그래요. 그런데 피조물이 그 자리를 벗어나서 지 존재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 있는 존재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를 교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피조물이 자신들의 존재성을 확보하고 추구하려고 할 때, 그래서 요즘 뭐 젊은 애들도 그 존재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오가잖아요? 야, 나는 존재감이 없어. 쟤는 미친 존재감이야. 존재감이 너무 큰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죄성이에요. 여러분, 인간들의 죄성, 그 존재성을 확보하고 추구하려고 할 때, 그 자아의 그릇이 엉뚱한 것으로 자꾸 채워지는데,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그걸 휘브리스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절대로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힘과 가치와 열매와 업적이 있어야. 비로소 안심을 할수 있는 그런 불신앙 속에서는 그 누구도 평강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항상 자기보다 강하고 훌륭한 존재가 있기 마련이고 이미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것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늘 좌불안석이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평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의 만족을 위해 사는 빗나간 삶의 지향성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내가 내 힘을 쌓아 아니면 나를, 나를 개발하여 평강의 자리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노력, 그 지향성이 오히려 진짜 평강을 깨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삶의 지향성인 그 교만을 때려 부수세요.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 진짜 평강을 주셔야 되니까요. 그 여호와의 평강이라는 말을 조금 쉬운 개념으로 바꾸면 쉼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쉼 쉼이라는 말은 숨에서 나온 거죠. 쉼 히브리어의 샤롬이나 사카트는 어근이 같은 단어인데 둘다 평강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들은 모두 호흡과 관계 있는 단어예요. 가쁜 숨을 몰아시다가 고른 숨을 내쉬게 되는 그 상태로의 전환에 쓰이는 단어가 사카트 샬롬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휴식, 안식. 여기에 공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예요? 숨쉴 식자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스스로 평강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그 순간부터 인간들은 가쁜 숨을 몰아시게 됩니다. 죽는 날까지 자기가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가쁜 숨을 몰아시게 된다고요. 그게 평강을 잃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상태, 생각해보세요. 천수담 농사.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할 일은 없네요.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거네요. 그때, 가쁜 숨, 잠깐 놓고, 고른 숨 쉬며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잠잘 때, 헐떡헐떡거리면서 자는 사람 보셨어요? <laughs> 그런 사람도 간혹 있긴, 있, 있긴 있구만요 그건 병이죠. <laughs> 잠은 고른 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니들이 할거 없으니까 자. 그게 쉼이고, 평강이고, 안식이고, 휴식인 거예요. 예수의 평강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그 와중에서도 내 안에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말이죠. 그건요. 십자가를 내가 지는 이 모습이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내 아버지와 내가 창세전에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으로 지금 이 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이일 속에서 반드시 창세전 언약을, 창세전 언약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어질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일 속에서 반드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자기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완전히 기각이 되고 부정이 되는 거예요. 삭제가 되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그게 평강인 거예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지는 거. 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적인 이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여. 관점이란 그 프리즘을 통해서 보게, 보, 이 세상에 비춰지게 되면 굉장히 연약하고 불편해 보이고 심지어는 추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처지나 그들의 현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평강이 왜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평강을 갖지 못하고 있지라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평강은 나 자신에게도 감지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그 온전한 평강의 맛을 다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늘의 평강이 이 세상 속에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에 그 모습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평강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타나지 않아야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외양 속에 들어 있는 마음은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겉으로는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죠. 그런데 어디를 쉬게 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쉬게 한다고 그래요. 겉모습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쉬는 거라니까요, 마음이. 그런데, 내 어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따로따로 놀아지냐고요? 돼요, 그게? <laughs>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육신을 잊고 있는 한 여러분은 온전한 평강을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어요. 설명해 낼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자신의 처지와 현실을 근거로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상황을 추측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 잔이다. 자기의 집화는 자기의 가문이 문하스 집화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집화고, 자기는 그 집안에서도 제일 못난 사람이란 뜻이에요.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근데 왜 하필 날 찾아왔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건 얼토당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됨됨이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세상의 힘이 하나님의 일에 가치 있는 것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인본주의가 들키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문화세 집화 중에, 자기의 가문이 문화세 집화 중에 큰 가문이고 그 집안에서 자기가 큰 자면 언제든지 나가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말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교만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여호와 샬롬과 반대되는 모습인 거예요. 지가 뭘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가쁜 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쉬질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근거로 실망과 좌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 내 소유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대답하시, 보세요. 본문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리라. 내가 너에게 무슨 능력을 줄게? 네 팔을 무쇠 팔, 무쇠 다리로 만들어 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이게 용사예요. 하나님의 용사. 나는 너의 됨됨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처지나 너의 상황에 관계없이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쓰시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니까요. 그거 말고 딴 거는 쓸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용사가 되는 거고 그에게서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용사가 되는 거고, 그에게서 평강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료된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보이진 않지만, 이미 완료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의 평강인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사유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평강이 우리에게 사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서 믿음을 격발시켜 내시고 그게 격발될 때 비로소 평강을 조금씩 맛보, 맛보는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가끔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잖아요. 어떨 때는 진짜 막 죽음도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의 힘과 권세와 명예 같은 것이 초계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가끔이지만 자주는 안 그렇지 안,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게 느껴지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그 평강의 자료로 밀고 내려가세요. 아무튼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에 기도원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여호와의 사자께 요구를 하죠. 무슨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주님인 증거를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막 화려하고 힘세고 불말과 불병거 이끄는 불말과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뭐 활활 타는 하늘에 검을 들고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꼴 같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당신이, 당신이 하나님인 거한번 증명해보세요 라는 말을 했겠어요. 아니, 연희 사람과 조금만 다른 옷차림, 아니면 조금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어도, 기도원이 이런 말 못한다고요. 근데 기껏 얘기 다 들어놓고, 당신이 주라는 걸한번 증명해보세요 그랬다니까요. 그 말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 설득하지 않는다 라는 증거인 거예요. 누가 봐도 깜짝 놀랄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기도는 절대 당신이 하나님인 걸 증명해 보세요 라는 말을 할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설득하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절대 안 나타나세요.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을 힘으로 여기는 믿음이라고는,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타락한 죄인 기도원의 그 죄성이 다시 한번 폭로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을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자 네가 하나님인 걸 증명해 보라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했죠.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죽였잖아요.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고, 그걸로 가치 여부를... 자기가 결정하고 그러는 거 그러한 자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규정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자신들의 정성으로 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 인본주의겠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나의 행위로 그 나의 행위의 가치를 두어서 이 행위로 그 내가 섬기는 신을 얼르고 달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본문 18절 보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자기가 예물을 갖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거 갖고 올 테니까, 떠나지마. 이게 죄인들의 신관이에요. 내가 너한테 좋은 거줄 테니까, 떠나지마. 내가 좋은 것을 내놓아서, 신을 붙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들의 신관이라니까요. 그건 자기가 드리는 예물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너에게 줄 거는 좋은 거니까, 이거 받고 나에게 붙들려 있으라는 거죠. 가지 마, 좋은 거 줄게. 보세요. 지금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것,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요. 이 사사기를 6장, 7장, 8장을 읽어보면 기도원과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확하게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성령받지 못한 가짜들의 허울 좋은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반드시 감천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성을 들이면 반드시 하늘은 감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인과론이잖아요. 내가 원인을 제공하고 하늘은 그 원인에 의해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원의 불신앙에 알기 쉬운 그림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설명해 주세요. 믿음이 뭐죠? 요한복음 6장에서, 아, 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거죠. 보세요,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 그 일을 어떤 그림으로 보여주는지 보세요. 보여주는지 한번 보세요. 본문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봉의 전병의 대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금 이 기드온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예물을 갖고 왔어요. 얼른 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네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까부터 너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의 가치를 지금 결정을 하고, 네 스스로 책정을 하고, 그것으로 내 일이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를 지금 붙들려고 하고 있는데 내 일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내놓는 내 일이라는 건 내가 한 일을 그냥 믿어주는 거란다. 이게 요한복음 6장 18절이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요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어요. 그 지팡이는 여호와의 사자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손에 잡힌 기도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내러, 내러티브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되는 기도원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지팡이가, 이 기도원이 자꾸 자기가, 지팡이인 자기가 나는 능력이 없어요. 부잘 것 없어요. 작은 자예요.라고 이 지팡이에 지팡이에 자꾸 가치를 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에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지팡이가 하나님에게 들려 쓰이기 위해서는 지팡이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러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였잖아요. 지팡이가 어떤 것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이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지금 기도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팡이는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은 뭐겠어요? 기드온이 자신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려고 하는 기드온의 열심에서 격발된 열매잖아요. 그게 기드온이 갖고 온 거잖아요. 내가 이거 당신께 지금 예물로 드린다고 갖고 왔으니까 그 예물이 불살라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면 제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 열매가 자신의 열심과 노력과 힘과 지혜에 근거하여 맺혀질 거라는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 열매와 결과는 당신이 맺으실 거라는 여호와가 함께하여 당신이 맺으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예물에다가 지팡이를 갖다 대죠. 기두온의 생각대로라면 지팡이가 그 예물을 태워야 돼요. 그래야 기두온이 그 예물을 기두온의 열심과 노력과 힘과 지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예물을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지팡이가 한건 뭐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을 가리킨 화살표란 말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화살표들이 뭔 그렇게 업적과 공로들을 많이 내놓고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는 화살표란 말입니다. 지팡이라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지.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선교, 전도, 봉사, 헌신, 헌금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헌금을 나 때문에 먼저 드리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드린 제사잖아요. 십자가가 그걸 내가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 주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 아니라니까요? 봉사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봉사하시고 섬겨 주신 예수의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화살표가 되어서. 그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을 저런 모습으로 섬겼다를 보여줄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서는 그런 일이 전혀 안나오게 만들, 만들므로 말미암아 저 인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 여러분은 그릇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던 여러분은 불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을 할수 없는 분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공식을 정해놓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연식별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공식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고요? 그리고 지들끼리 막 판단해갖고 저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막 이런다니까요? 그런 공식 없어요. 김대두처럼 죽는 날까지 순 깡패짓만 하다가 갈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갈 사람 있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저런 자도 덮는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라면, 보여주실 거면 그런 자들을 그냥 덮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가서 그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우리는 면류관 쓰고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 앞에서 기두온이 어떻게 돼요? 이 교훈이 기두온에게딱 주어지니까 기두온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죠. 이건 기두온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었다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서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론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 너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져, 있는, 주어지, 주어지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하여 하늘의 전쟁의 승리가 예수, 예수의 것으로 드러난 것인지를 보여주자, 기도온이 뭐라 그래요? 나는 죽어야 할 자네요.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나는 죽어야 할 자네요.로 내려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안 죽어라고 그걸 긍휼로 덮는 걸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어야 되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고 실망하여 예수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는가 그렇게 저 아래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고 내려갈 때 그때 여러분이 여호와 샬롬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입고 있기 때문에 그때 무지하게 자존심 상한다니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나를 굉장히 무력하게 보고 연약하게 보고 심 때로는 참 책임감도 없는 자처럼 볼, 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 없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내어놓았던 것들이 전부 내 의의에서 격발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때로는 그 일에서 주춤할 수 있잖아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저런 무책임한 놈, 저런 불성실한 놈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그가 여호와 샬롬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이야기는 단 1%도 이해를 못 해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면 은혜를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해 갖고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바로 그 자리라니까요. 저는 여호 앞에서 죽어야 할 자입니다.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걸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각이 될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다면서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예수를 우리를 위해 사용하려고 하냐고요. 나의 변화와 나의 발전과 나의 성숙을 위해 예수와 기독교가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예수를, 예수가 하신 일과 예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예수가 나를 가리키면서 제발 내 새끼가 저렇게 발전했단다, 성숙했단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 자리에들 앉아있잖아요. 근데 예수에 의해 밀려 내려가고 밀려 내려가고 말씀에 의해 밀려 내려가고 밀려 내려가더니 나중에는 그냥 화살표가 되어서 이렇게 찍고 있는 예수만 여러분, 그걸 신앙생활이라 그래요. 지팡이들이 처음 보고 그냥 이렇게 날뛰고 다니니까 어떨 땐 무서워요. <laughs> 저 지팡이. 저 김씨 지팡이 저왜 저래? <laughs> 이씨 지팡이 왜 저래?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도와요? Let it be. 그럼 폴맥커튼이 엄마가 꿈속에서 나타나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라니까요. 좀 나도 방해하지 말고 이번 주일날 그 노래 해야 되겠네. 찬조 출연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낫죠. 뭐 주의 병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다. 언제 약속했어요? 그게 찬송가에 들어가 있으니 참, 그걸 예배 시간에 막 부르더라고요. 그거보다 레리피 훨씬 낫죠? 보금적이죠? 더.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이런 거. <laughs> 얼마나 보금적이. 자, 본문 22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대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요.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절 기도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보세요 여호와 살롬이 뭐예요? 나는 죽어야 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 죽이신다네요 이게 여호와 살롬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들려서 쓰임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죽은 흙입니다" 라는 고백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아, 받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거 잊지 마세요. 그건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했던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당시 부정, 부정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야가 하나님을 딱 대면하게 되자, 그 앞에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정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입을 지져버리죠? 입을 지졌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했다는 건. 우리가 다음 주에 여호와의 사자의 편에서 제가 그런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선지자들, 선지서들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다. 그랬을 때그 마음 안이 전부 그 마음이 그 사람의 속이 전부 더러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였죠. 근데 입을 지졌다라는 건그 전체를 고쳤다는 뜻이에요. 그걸 여호와 샬롬이라 그래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걸 덮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인생 속에서 계속 그 고백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지향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계속 밀려 내려가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꼭 이루고 가야 할게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가 하신 일을 알아야 되고 예수가 왜 그런 일을 하셨어야 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에게 올바로 인식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자꾸 폭로당하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고요. 이게 나구나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거 그냥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싹 긁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걸로 채워 주세요. 이리로 갈거 아닙니까? 아파야 내 안에 암덩이가 더덕 더덕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요만큼 냉겨 냉겨 놓고 긁었네. 그때 어떻게 하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긁어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다 긁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사는데 왜 그거 남기세요? 그 마음이 되려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 다 비워 주세요. 다 비워 주세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바울의 고백처럼 다 비워 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자의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지게 되는 거고, 그걸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신앙생활인데,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히브리서로 가면 기드온이 왜 믿음의 용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는지가 잘 나와요. 11장 32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나오죠.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뭘로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이죠? 그러니까 누가 하게 했다는 거야, 이거를 다?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함으로 들어쓰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기도원의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평강의 현실인 거예요. 내가 연약해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게 그 평강의 현실이고 구원의 현실이라니까요. 나는 예수를 믿어야 할 자라. 할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늘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할 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용사들은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용사예요. 그리고 그 용사들에게만 평강이 있어요. 왜? 용사가 된다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고 그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도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든 그냥 쓰여지겠다. 이런 배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평강이라 그래요. 거기에서 진짜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차피 다할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나는 어차피 내가 내놓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시키시는 일이므로 하나님 거니까 열심히 해야지. 이게 진짜 열심히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은혜의 복음 이걸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 주세요. 또 들려 주세요.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열심히 할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기도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자격이나 됨됨이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부 지혜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는 이런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진짜 겸손한 자리로 밀고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보세요.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됐다 그래요. 그럼 지, 우리의 지혜는 쓸모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의 의로움은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 예수가 우리의 거룩이 되고 의가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었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의 80%의 지혜가 되고 80%의 거룩이 되고 80%의 의가 되고 20%는 우리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거룩이고 예수가 의고 예수가 지혜라는 건. 우리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버렸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 육체라도 너희들 육체에 못쓸게 뭐 있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 어떤 자랑도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실체를 완전히 이렇게 폭로시키는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지팡이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리키는 지팡이. 지팡이에다 금퇴 두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지팡이에다 변화주겠다. 그런 생각 가지셔도 안 돼요. 금지팡이나 은지팡이나 쇠지팡이나 가리키는 건 똑같다니까요. 금지팡이로 가리키면 그 가리킨 게 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팡이의 정체와 그 지팡이가 가리키는 일과는 무관한 거예요. 별개란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는 없어요. 누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다 비우고 하나님만 드러냅니까? 죽는 날까지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살다 가신 분이 있어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기의 모든 걸다 비우고 골로새서에 나오죠. 다 비우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분의 능력과 속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가셨죠. 그분이 진짜 지팡이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팡이로 하나님에게 들려서 쓰였지만, 결국은 아닌 자로 끝난 거죠? 그래서 사사 기두온이 나중에 처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기두온과 300용사가 아주 처참하게 지저분하게 끝난다고요. 그 중에 한 사건이 기두온이 에봇을 만든 사건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사기 8장 23절 보면 24절부터 볼게요. 기두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두온의 청한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귀고리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출애웃기가 생각나죠? 중수가 금1 7 0 0세계리요그 외에 또세달 형상의 장식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두온이 그 금으로 에봇타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두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두온이 지금 무엇을 만든 형국이 된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버린 형국이 된거죠 그래서 기두온과 그 집이 이 에봇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기존온의 이야기 말미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에봇이란 게 나쁜 겁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때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우림과 둔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에봇은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그 에봇 때문에 왜 기드온과 그의 집안이 망했을까요? 그리고 왜그 에봇이 사람들의 우상이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 에봇 자체는 그 자체에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신비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백성이므로 자신들의 뜻을 거두고 에봇에 의해 우림과둠밈에 의해 하나님의 뜻이 내려왔으니까 그 에봇을 보면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이구나를 깨달아야 하는 게 에봇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주어지면 항상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아니,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눈에 보이는 그걸 우상으로 잡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우상뿐만이 아니라, 날, 절기, 이런 모든 게 이스라엘의 우상이 됐었잖아요. 인간은 그렇게 자기들이 오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항상 우상으로 끌어당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신 것들은, 전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세우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걸 소망하도록 세운 게 보이는 거였,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항상, 그 보이는 것을 우상으로 담기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거기서 지금 폭로당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고 찾고 예배하고 찬송해야 하는데 보이는 것 안에 그분을 가두어 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성전도 그렇게 섬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벽돌로 지은 그런 성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지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 가르칠 게 있었기 때문에 지은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성소에만 있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상징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도 왜 그렇게 지으라고 했는가? 성도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인데 인간들은 항상 그런 걸 하나님이 만들라고 주면 거기다가 하나님을 가둬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두었다 그래요? 이때 당시에 성전은 어디였어요? 성막은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다 뒀어요 지가 사는 오브라 땅에다가 쳐 걸어둔 거죠. 그럼 그걸 누가 입어요? 그건 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건데, 기드온이 그걸 왜 만들었을까요? 왜 거기다 두었을까요?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거예요. 훌륭한 종교행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거기다 두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다 놔둔 거예요. 기특한 생각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거기다가 둔 거예요. 그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어야 하는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어떤 힘을 갖고 있다라고 기둥은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실로에다 안 갖다 놓고, 오브라 땅에다가 걸어둔 겁니다. 이게 너희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사사로서 이런, 이런 거는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니? 이게 기특한 종교 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눈에 보이는 도구들과 수단들과 방법들로, 그고 수많은 방법론들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돕겠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런 힘이 있고 가치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의 문턱을 낮추어서. 예배를 뭐 열린 예배로 드리고 닫힌 예배도 있어요. 그러면 드라마, 훌륭한 찬양팀, 훌륭한 음향시설, 여러분 그러, 그런 게 별로,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소박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열심을 동원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기여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유행이 되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고 세미나가 열리고 워크샵이 열리고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 모아서 결과가 어땠어요? 빌 하이블스가 뭐라고, 쓰, 뭐라고 썼습니까? 책에다가? 윌로크리은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넓게 퍼지긴 했는데 깊이가 1mm도 안 된대. 그게 무슨 확장입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기도원의 이야기는 그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다슴을 인정하고, 수궁하는 백성이 되는 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에봇이 사람들을 망하게 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라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기드온이 자기의 지혜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고 끝까지 나서고 있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의 앞에서의 기드온과 이 마지막의 기드온이 달라졌나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이 기두권의 이야기 말미에 이러한 에보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도구나 행위들에 의해서 가감되거나 흔들리거나 할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어, 그렇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위를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중에 교회의 삼 요소인 성례전은 어떻게 된 건가? 그게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라 하는 겁니까? 세례나 성찬, 이 성례전이거든요. 어때요? 그걸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나요? 그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명령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나라에 완료된 게 무엇인지를... 보이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방법과 도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완료되어 있단다. 조금 아까 말씀 들었지? 그 말씀이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게 이거야를 보여 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성경이 그러한 기도원의 에봇 사건을 이 기도원 이야기 말미에 붙여놓는 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죄밖에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죄 자판기 아무데나 눌러도 죄만 나오는 거죠. 보세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전쟁을 치렀는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300명 데리고 가서 항아리끼고 소리 질렀더니, 13만 5천 명이 지들끼리 찔러 죽이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돕겠다고 내어 놓은 행위가 죄였어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죄였죠. 이스라엘 전체를 말아먹어버린 죄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존재가 변화되어지거나 가치 있는 존재로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느냐 그와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것으로 그의 그의 그 존재가 평가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기드온이 내어놓은 그 지혜가 기특한 행위가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눈에 보이는 영웅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그 영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용사로 만들어서 쓰셨느냐에 관심이 없고 그영웅들에 집중을 한다고요. 이게 죄성이잖아요. 노뱀 사건에서의 그 노뱀을 히스기야 왕 때까지 갖고 있었다니까요. 그 노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다고요. 누후야단누후수단인가 인간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기도원 보세요. 나중에 사사기 팔장말 마지막으로 가면 기도원이 와이프가 하도 많아서 아들만 70명이에요. 딸까지 합치면, 합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결국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로 끝나요.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곤방 기다렸다는 듯이 밝게 몰려가더라. 이게 기도원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보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를 어떤 것을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걸 우상으로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하여 나의 유익,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원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주세요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유익을 좀 확대해주세요. 이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둥원이 죽자마자, 곤방 기둥원의 대체물로 끌어당긴 게 바알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알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언약의 바알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 그건 언약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건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눈에 보이는 건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선 안 돼요.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예요.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 되선 안 돼요.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글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가 조금 난 쓰레기 있고, 못난 쓰레기 있고, 그러나요? 그냥 쓰레기는 쓰레기인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로 덮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인간 중에 롤모델을 찾아요? 어떤 롤모델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못 사니까, 괜히,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가 그렇게 살아주면, 저기 어떻게 빌붙어서 한번 가볼까? 그래갖고 목사에게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죠. 목사는 나보다 훨씬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청민, 청빈해야 되고, 청렴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건 여러분이 사세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도 빌붙어서 천국 못갑니다. 본인이 통과해야 할건 본인이 다 통과해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할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자리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진짜 여러분은 평강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요즘 특히나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 사이트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던 관심 없습니다. 근데 뭐 하도 저에게 이메일을 막 보내주고 뭐 그러길래 한번 어떤 곳에 들어가서 봤더니 야, 정말 가관이 아니더구만요. 왜그 교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는가? 왜 사람을 똥이라고 이야기하는가? <laughs>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을 왜 이렇게 무시하는가? 그리고 왜 화려한 다윗 왕국의 회복, 세대주의와 전천년설을 지지하지 않는가. 뭐 이런 걸로 댓글들이 쫙 달렸더라고요. 댓글을 하나 읽을 때마다 여기 한방 맞는 것 같고 여기 한방 맞는 것 같고 굉장히 불쾌해요. 사실. 근데 뭐 맞춤법들도 다 틀리고 그래서 그냥 그 수준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만. 그쭉 읽는데 그 밑에 어떤 댓글이 붙어 있었냐면 저 제가 서문나 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예수의 피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도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여러분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여러분 교회보다 봉사하는 이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다 숨어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몇 편을 듣고, 그렇게 함부로 우리 교회를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와 십자가와 피만으로 감동과 감격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하고 싶으시면 마음껏 욕을 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의그 의미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아, 누군지 만나서 악수 좀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댓글 굳이 안 달아도 돼요. 그 댓글 다니까, 그 밑에 또, 너도 니네 목사 닮아갖고 뭐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욕을 다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런 용기 있습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피. 그것만으로,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와 피만 꼭 붙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로 여러분은 반드시 밀려 내려가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어때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지금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2단이라고 OPC에서는 완전히 2단이라고 확정을 지은 그걸 갖고 말이죠. 아님 무슨 다유당국의 회복을 기다리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냥 죽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그 예수가 여러분을 살려주, 살려주셨다라는 그 복음. 그것으로 감격하시면서 편안히 주무세요 <laugh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늘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현실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걸 그냥 가르치는 지팡이일 뿐인데 하나님 왜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가치와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는지 참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우리에게도 이렇게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 왜 인간들의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추워졌는지,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알면 알수록, 점점 더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이렇게 건져져서 예수만을 믿게 해주시고 예수만을 붙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피가 믿어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와 화목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사는 이미 완료된 묵시 속의 우리의 현실 그것으로만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